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어떤 사고였을까 생각해 보시죠. 저 앞에 유턴 표지판이 있죠? 그리고 현재 빨간불인데요. 옆에 차한대 있고요. 블박창이 서 있습니다. 좀 이따가 직좌 동시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블박차가 좌회전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에 차두 대가 있습니다. 블박차가 왼쪽 깜빡 켜고 상대 차 슬슬 움직이죠. 자, 직접 동시신호 켜졌고요. 블박차 갑니다. 사고? 이게 뭐가 오디오가 잘안 맞네요. 여기서 가다가 신호가 들어오고 천천히 출발하죠. 그런데 쾅. 이게 뭔가 오디오가 잘안 맞았는데요. 그러면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좌회전하다가 뭔가가 때렸어요. 아까 그 옆에 있던 차가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을까요? 그 차가 때리는 거 보시죠. 째깍, 째깍. 자, 여기서. 이 차가 때렸어요, 이 차가. 예! 아, 타이밍에 제가 맞춰서, C자 나올 때 제가 막아줘야죠. 어떻게 일어난 사고일까요? 둘다 좌회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로는 유턴 차로예요. 요 차가 좌회전 차로고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시죠. 욕하여 소리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요. 1차로는 좌회전 금지구 상시 유턴만 가능한 곳입니다. 2차로는 직진 금지구 좌회전처럼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상대차가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상대차가 여기서 좌회전 직자 신호에 좌회전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차는 뭐라 그럴까요? 좌회전이라고 인정할까요? 그러면 지시 위반이 되는데요. 인정 안 하겠죠. 자기는 유턴하다 일어난 사고라는데 유턴하는데 왜 이렇게 침범을 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리고 아까 상시 유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저 앞에 전방신호 보면은요. 전방신호 처음에 보면은 저 지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다른 차들도 없습니다. 다른 차들도 없는데 이때 지금 맞으면 직진해온 차가 없잖아요. 직진해온 차가 없는데 왜안 가고 있다가 직자 동시신호 들어오니까 저기 오는 차가 없어요. 없으면 가도 되는데, 차가 아무도 없는데, 왜 이때 이렇게 오다가, 꽝! 예. 상대차의 좌회전 중에 사고로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상대는 유턴 중에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90대 10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보험사가 90대 10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보험사가. 90대 10. 우리 보험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 상대편은 신호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90대 10이다. 내가 실이 뭐냐? 아, 재밌네요. 요새는 증거를 녹음해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아내도 많이 놀랬습니다. 12대 중간 실은 해당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걸 철수했습니다. 상대차가 유턴하려고 했다. 따라서 좌회전이 아니다. 지시 위반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턴을 좀 잘못한 거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우리 보험사가 대인 안 하고 렌터카 안 빌리고 대물 100대 0으로 진행하자 해서 아이 그래 그럽시다 그랬는데 그다음 아침에 아파요. 대체로 그다음 날 아프죠. 대인 접수하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90대 1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그렇다네요. 중앙선 침범, 후미수로 같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했습니다. 이거 목소리 변조약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요? 뭐라고 그 강아지 하품하는 소리를 했는지. 몇대 몇인가요? 100대 0이죠. 제가 10%라도 나오면 금감원에 민원 및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금감원 민원 소용없어요. 아, 일부러 처음에
본인은 유턴하려고 했는데, 유턴했는데 왜 제철 박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유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정상 좌회전인데 2차가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이거, 방송용으로 채택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왜 채택했느냐? 요거요.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내가 90대 10이냐? 했더니,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그렇다네요. 도로교통법이 잘 가는데 뒤에서 때려받은 거, 뒤에서 유도선 침범해서 때려박은 거, 그런 것이 90대 10이라는 도로교통법. 과연 보험사진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통화 내용 들어보고 싶으세요? 그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한 거, 몰래 녹음한 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기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서 녹음한 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서 쓴 것은 그것은 도청이 아니에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통화하면서 녹음해 놓은 거는 그래서 요새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통화하면서 녹음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하시는 분들은요 자동 전부 다 녹음되게 합니다. 회사에서 돈 결제 왔다 갔다 뭐 그런 거할 때는요 명확하게 해서 통화 내용을 다 자동 녹음합니다. 내가 녹음에 상대방이 되면서 내가 대화에 참여돼 있을 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에휴, 뭐 그런 것까지 여기다 올릴 필요는 없지요. 네. 저런 것을 보험사에서는 나라의 도로교통법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 침범이 아니고 서 있는 차 뒤에서 들이받은 게 아니고 90대 10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답니다.